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잉글리시 멘토 어이 퍼펙터 김영탁 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쪽강의 1편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어휘의 의미는 몇 개다? 하나다. 여러분 종교처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쪽강의 2편이 되겠는데 영단어의 품사는 여러 개다. 자, 정리할게요. 지난번에 영어의 의미는 몇 개다? 하나다. 근데 품사는 어떻다? 품사는 바로 여러 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의미는 하나지만 그 의미가 뭐 동사였다가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사였다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하나지만 품사는 여러 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어의 뭐라고 할까요? 영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하나지만 품사는 여러 개 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명사 출발 동사로 빠지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남자가 이제 멋있는 남자가 그 양복을 딱 입고 있죠. 양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영어로 suit, suit. 원래 이 단어는요, 이 수라고 하는 거에서 온 거예요. 자, 수라고 하는 게 뭔가 뒤따라다예요, 뒤따라다. 뒤따라다인데, 그럼 뒤따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suit이라는 거죠. 자, 양복을 입을 때 보세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상하의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즉, 상의와 하의를 같이 한 벌로 입는 거죠, 세트로. 이게 바로 suit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suit이라고 하는 거는 상하이가 함께 따라오는 옷, 이게 따라오는 것, 따라다니는 것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르는 것의 의미가 바로 suit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 남자 양복 suit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두 번째, wear a business suit 하면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 sweat su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운동할 때 들으면 상하이 같이 갖춰서 입잖아요. 운동복이에요. 꼭 양복만이 숏이 아니라 운동복 할 때 복 그것도 숏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뜻이죠, 여러분. 소송. 자, 소송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소송이라고 하는 건요.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 후에 뒤따르는 게 소송이죠. 소송 먼저 걸고 사건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후에 뒤따르는 것이 뭐다? 소송이다. 소송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소송이란 말로 수시 쓰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 콜로케이션, 커플링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단어를 외울 때 그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이는 용례, 이걸 전문 용어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 쉽게 좀 받아들이시라고 앞으로 제가 이제 커플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이 follow suit against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follow suit against. 이 against 뒤에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file이라는 단어를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때 file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제출하다의 뜻인데요. 원래 소송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file라는 동사가 굳이 말하면 제출하다지만 그걸 또 따지지 마시고 그냥 file a suit against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누구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 정도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동사로 넘어갑니다. 명사 출발했는데 오케이. 아까 상하이가 따라다니는 거니까 상의 색깔과 하의 색깔 어떨까요?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게 동사로 어울리다 뜻이 나오는 거예요. 타동사로. 자, 예문 보시죠. Your new clothes suit you. 야, 그 너 새 옷 아주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uit 다음에 바로 you가 나와서 타동사로 쓰여서 바로 너에게 잘 어울린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suit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었어요? 자, 뒤따르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에서 상하이가 뒤따르니까 한 벌, 양복 한 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 뒤에 뒤따르는 게 뭐예요? 소송. 마지막으로, 상하이가 같이 색깔이 어때? 어울리기 때문에 바로 뭐뭐에 어울리다라는 의미까지 나온 겁니다. 품사적으로는 명사로 출발했던 단어가 동사로 발전한 케이스죠. 됐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자,
또 재밌는 나라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나라가 뭐예요? Bored입니다. Bored. 자, Bored.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쓰고 있는 칠판이 영어로 blackboard 아니에요. 그래서 bored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널빤지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bored라는 거를 중심으로 이게 삥 둘러 앉아서 가족들이 밥을 먹어요. 그냥 식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보드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 식사예요. 식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식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그게 바로 이 보드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회의라는 게 위원회예요. 왜? 보드판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위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board라고 하는 널빤지라는 의미, 판자라는 의미에서 자, 식사가 나왔죠? 예, 보겠습니다. Provide room and board. Provide room and board. Room and board가 뭐예요? Room은 방이고 board는 식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숙식. 숙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The Board of Education. 바로 교육위원회. 이 사람들은 이 탁자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교육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글쎄 이 board에요. 뭐가 있어요? 탑승하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배를 만들 때 있잖아요. 배를 만들 때 배를 딱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갑판을 딱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이게 보드판이에요.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게 boarding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boardership 이러면 배 승선하는 거고요. 지금의 이제 비행기 탈 때는 자 board a plane 이러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겁니다. 자, 널빤지라는 의미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때요? 비행기나 배에 타다라는 의미까지 발전한 거죠. 자, 볼드 명사 출발, 동사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이어서 하숙은 뭐냐? 옛날에 이제 널빤지 나무로 여러분 집을 만들어요. 만약에 산 속에 산장이 있다 칩시다. 산장? 그러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널빤지 판자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에서 옛날에 사람을 들이다 하숙하다 의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board at the college 하면은 그 대학에서 기숙하는 거죠.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할 수 있죠. 그래서 boarding school을 실제로 기숙학교라고도 불러요. 저기 board는 널빤지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 동사까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어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세 번째 단어는 바로 break입니다. 많이 이제 보셨던 단어인데요. 예, break 옆에 이제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똑 깨거나 끊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리창이면 깨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끊어지는 것도 break입니다. 자, 실제로 물건을 깨는 게 원래 뜻이니까 break the window라고 하면은 그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쭉 하다가 학교에서 만약에 45분 수업을 하죠. 45분 하고 끊어서 한 10분 쉬어요. 또 2교시 하고 끊고 3교시 가고 요 중간에 잠깐 끊어주는 요거를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는 동사로 들어가더라도 잠깐 쉬다고 명사로 바뀌더라도 잠깐의 휴식이에요. 자 브레이크와 레스트를 비교해 보자면 브레이크는 잠깐 쉬는 거고 레스트는 오랫동안 푹 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하필이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죠. 왜? 커피 브레이크란 말이 뭐예요? 일하던 중 찌뿌둥하고 기지개도 좀 피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좀 잠깐 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3번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뜻이 있어요? 바로 소식을 알리다는 뜻이 있죠. 이 표현 잘 보세요. 자, break the news. 이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건데 왜 알리다의 브레이크가 나오느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큰 사고가 났어요. 배가 침몰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죠? 그러면 드라마 중단합니다. 그럼 뭐 하죠? 밑에? 뉴스 속보가 딱 뜹니다. 뉴스 속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에서 이거를 오케이, breaking news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알리다냐면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특종이 터지다 있죠? 터지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말에서. 그래서 영화에서도
뭔가 큰 어떤 사고나 큰 문제를 이렇게 갑자기 팍 알리는 거, 뭔가 쇼킹하고 충격적인 거. 그래서 이런 break the news 하면은 소식을 알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저렇게 해서 break라고 하는 것은 깨고 끊는 거에서 잠깐 쉬다, 명사로 잠깐의 휴식, 동사로 이제 또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다라는 표현까지 발전한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케이스를 할 건데, 네 번째 케이스 뭐냐면 형용사에서 부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가 태어나기는 형용사로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a high building. 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 높은 건물이죠. 당연히 얘는 품사가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eagles fly high 이렇게 나왔죠. 자, 독수리들은 높이 난다예요. 그러면 이때 high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뒤에서 fly 뒤에서 fly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때 품사는 뭐예요? 부사죠. 스펠링은 가만히 있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고 있냐? 아니면 동사 뒤에서 동사 꾸며주고 있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문법적인 요소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뭡니까? 어휘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어휘의 품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걸 어휘 공부할 때부터 알아주면 문법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A loud noise. 자막에 나오겠지만 A loud noise 하면은 큰 소음이 되겠죠. 큰은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Please speak louder. 자, speak louder.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사지만 더 크게라고 하니까 비교급을 통해서 더 크게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쨌든 부사예요. 그래서 Please speak louder.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해서 형용사로 출발했던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이 얼마든지 부사로도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쪽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바로 의미는 하나지만 품사는 여러 개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